광주 시립예술단의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출연하지 않은 사람의 돈을 지급한 것부터 특정 업체 유착 의혹 등 제기된 의혹만 10건에 달했습니다. 당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TF팀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먼저 하겠다며 감사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공무원, 시의원, 예술계 인사 등이 참여한 TF팀은 제기된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행정적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 없음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TF팀은 단무장 순환보직제와 예술단 명칭 변경 등 본질에 비켜가는 혁신안을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당연히 이후에도 시립예술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단원이 병가를 내고 외부 공연을 다니거나 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사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역시 광주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예술단 비리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사는 지금 이틀 훑어봤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광주시가 예술단 비리 의혹을 제대로 파악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